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괴산 간물면에 왔는데요. 여기 흑사랑 영농 작업법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담 자재들을 이 법인에서 만들어서 조합원들과 이렇게 함께 쓰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고 설명 좀 예. 해주시겠어요? 뭐 흑사랑 영농 조합 회원이고요. 네. 회원이고 전부터 생각해왔던 그 천연농자재들을 이제 올해부터 처음 만들게 됐는데 네. 우리 흑사랑 영농조합에 이제 그 생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그쪽 소속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올 봄에 천연농자재 팀을 만들었어요. 아 올해요? 예. 그래서 네. 아까 잠깐 뵀던 그 민병서라는 친구와 함께 둘이서 네.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아. 첫 시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아서 그 클로레라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낸 게 할미꽃 주출액, 할미꽃 주출액을 이제 중탄기로 해서 만들어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담뱃잎 주출액. 아, 담배도 직접. 네, 담배는 올 봄에 우리가 직접 그 재배를 했죠. 네. 친환경으로. 네. 친환경 재배를 해서. 수확까지 하고 건조해서 지금 이제 창고에 있고요. 그거를 이제 매번 필요할 때마다 중탄기에 이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은행잎은 가을에 이제 파란잎이 좋을 때 파란잎하고 알갱이가 이제 좋다 그래갖고 가을에 이제 직접 나무를 잘라서 채취를 해서 열탕 추출을 해서 또 이제 만들어냈고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이 이제 친환경으로만 농사를 짓고 계신데. 네. 각종 채소, 브로콜리, 뭐 양배추, 양상추, 배추, 고추, 뭐 일반 밭작물들을 이제 많이 생산, 재배를 하시는데, 이제 애벌레 충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죠. 기존에는 이제 기성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네. 비용이 많이 나와서, 아.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좀 비용이 덜 들어가는 그 천연농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 요구도 있었고, 예. 또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모든 자재를 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취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자가제조해서 쓰자라는 또 그런 취지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호응과 반응은 좋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부심도 있으시고 좋고 네,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이것 외에 돼지감자라든지 자리공이라든지 구삼 이렇게 좀 숫자를 좀 늘려서 그러니까 한 번 약을 칠 때 몇 가지를 더 같이 섞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괴산이 뭐 사실은 그 우리 자연을 닮은 사람들 조영상 대표님하고 인연이 깊은 네네, 곳이고 뭐 여기 여러 번 또 강의도 오셨다고요? 예. 예. 아. 아마 제 기억으로 재작년에 한 번 오셨고 네. 재작년에 강의를 오셨고 올 초인가요? 올 초인가 작년인가 한 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 오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예. 지금 친환경 올해 몇 년 차시죠? 저는 10년 됐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법인에 계신 분들이 다들 친환경 농사를 그렇죠. 오래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35분이라고 하셨어요. 예, 약 35명. 아, 꽤 많은 35년가. 아, 그래서 네. 공동 생산 뭐 이렇게 하는 예. 판로까지 네. 하는 차원인데 기존에는 그러니까 자재를 완제품을 좀 찾으시다가 내적인 이제 고민이 좀 많으셨는데 결국에는 자담 네. 자재를 직접 만들어 쓰는 그걸 예. 시도하게 되신 거네요. 네. 함께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자담에서 주신 그 책자를 네.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이제 제조를 했고 네. 또 할미꽃이라든지 자담 오일은 이제 자담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것들은 또 이제 그 책자를 보면서 이제 어떤 만드는 방식이나 좀 희석 배율, 네. 뭐 사용 시기, 사용 횟수, 또 각종 벌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그 책과 강의를 통해서 많이 좀 배워서 우리 회원분들이 아직 자담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 저희 내부 흑사랑 영농조합의 그 내부 밴드가 있어서 네. 그 밴드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은 네. 지금 아까 설명을 해주셨죠. 저 뒤에 창 넘어에 보는 게 이제 클로렐라 배양기이고, 네. 아 지금 보유 시설이 클로렐라 배양기, 그다음에 또 열탕 추출기. 아 추출기가 또 예. 있고요. 네. 아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약초액들 삶으신 그렇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담 오일 유황은 이제 뭐 직접 이렇게 통에다가 만드시고. 네,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떠세요? 이렇게 사실 뭐 자담 자재들을 만드는 게 우리가 자담에서는 이제 농가단에서 손쉽게 만들어 직접 쓸 수 있다고 했는데 35명이 이렇게 같이 예, 만들어 쓰시니까 어떤 뭐 장단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벌레에 대한 제충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일단은 네. 근데 아직 그 저희 회원분들이 이제 기존에 쓰시던 자재들 자재 예. 자재에 대한 신뢰 부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네. 이런 새로운 천연 자재들을 쓰기가 아직 좀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쓰시는 분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저희 이제 농자재팀에서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얘기 좀 드리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좀 전달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좀 이렇게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또 실제로도 예를 들면 이제 올 가을 늦가을에 그 배추에 진딧물이 많이 참고를 했어요. 예. 가뭄이 들다 보니까 네. 이때 담뱃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담뱃잎 추출물과 자담 오일 네.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직접 지금 그러면 그 공동 생산하시니까 배추,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 직접 또 네. 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아 그럼 그 사용 뭐 농도나 이런 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0대 1에서 200대 1 네.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도 회원분들한테 그렇게 100대 1, 그러니까 좀 뭐 심하지 않을 땐 200대 1 정도. 네. 200배를 좀 쳐다라 하고 좀 심하다 할 때는 이제 뭐 100배, 더 심할 때는 50배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약초액들이 있는데 또 우리는 그 지역에서 농가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를 쓰면 된다. 그래서 뭐 은행, 뭐 할미꽃, 돼지감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보면 이제 돼지감자, 저 담뱃잎 추출액을 근데 담뱃잎을 딴 데서 이렇게 관행농가 걸 구해 오신 게 아니고 직접 네. 재배를 하셨다. 네, 네. 또 그 만약에 농약 뭐 묻어 있거나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잎채소에 지금 그 가을 작물에 써보시니까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담배가 저도 써봤을 때 참 효과가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어때 그 담배에서는 그 진딧물도 우리가 뜬물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예. 예. 그게 예. 방제 효과가 매우 좋더라. 그 생긴 그러니까 이미 그 배추 속에 그 진딧물이 생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제 그 막 예를 들면 이제 그 수셔가면서 이제 이렇게 살포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전체적으로 확산이 안 되는 거죠. 아. 진딧물이 확산이 안 되고 네. 근데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한번 생기면은 이제 다른 약을 세게 쳐서 이제 이렇게 잡기도 했는데 확산되지 않겠는데 지금은 이 담뱃잎 추출물하고 오일만 쳐도 이미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아.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최소화되죠. 네. 아, 이게 참, 그, 공동으로 생산하고 또 이렇게 쓰는 게 참 좋은데, 현장에서는, 많이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흑사랑 영농법인에서 올해, 이렇게 또 센터 지원도 받고, 해서 직접 설비를 갖추고, 35농가가 같이 이렇게 하신 올해 첫 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들도 좀 있으셨을 텐데 네, 네. 아 그래도 보기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아 민병수 선생님, 그 올해 우리 흑사랑 영농조합 계산에서 그 이제 법인 단위로 35명의 농민들이 친환경 농민들이 이제 기존에 쓰시던 친환경 자재와 더불어서 그 이제 자담 자재들을 여러 가지 같이 만들어서 쓰시게 되었는데 뭐 센터 농업교육센터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큰 중탕기인데요. 이게 몇 리터짜리인가요? 네, 이게 150리터짜리인데요. 네. 올해 이제 기술센터 시범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네. 받아갖고 네. 저희가 올해 이제 천연 농약을 이거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우리 자담에서는 이제 초저비용 그 약초를 이렇게 만드는 걸 많이 권장을 하고, 그래서 뭐 백두엉이라든지 뭐 돼지감자, 은행 이런 것들을 이제 삶아서 그걸 이제 희석해서 쓰는 이런 걸 이제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회원님들은 집에서 이렇게 뭐 가마솥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전기 히터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써요. 뭐 그게 개별 농가 단위로 쓸 때
그러니까 농사 규모가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긴 한데 또 많은 분들은 그게 좀 힘들다고 하셔요. 근데 이 중탄기를 써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 이 중탄기는 지금 전기 가열 시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기 가열 시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뒷쪽으로 네. 이제 그 컨트롤. 온도라던가 뭐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컨트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 보통 한번 이게 중탄 가열을 할 때 뭐 4시간 내지 5시간 이렇게 네.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그걸 예약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이걸로 뭐 만들어 보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시도를 한 게 백동. 아, 백동 수출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담배를 이제 재배를 했어요. 네. 저희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담배 농사를 지어서 그 담배잎을 이제 건조를 시켜갖고 담배잎 추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은행잎. 네. 네, 은행잎도 이걸 추출을 했었죠. 아, 그렇군요. 오늘 세 가지 그 약초액을 만들어 보셨는데 서른 나선 농가면은 그 농사 규모도 꽤 클 것 같은데 그걸로 어떻게 활용하시는데 뭐 충분한 양이 되셨나요? 글쎄요, 그게 이제 처음 시도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회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쭉 농사를 지어오시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모든 농가가 이런 천연 농약으로 다 이게 100% 전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이제 시험적으로 좀 이렇게 시도를 올해 첫해 이제 한 그러한 상태라서 네. 뭐 올해는 뭐 이 정도 생산하는 걸로 뭐 양이 충분히 저 이게 한번 들어가면 150리터씩 이게 삶아내니까 네네네. 예 그래도 여러 회원 농가들이 간편하게 쓰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됐겠어요. 그렇죠. 아 센터에서도 뭐 반응이 괜찮았겠네요. 이걸 하고 특히 이제 법인 단위로 지원을 하니까. 그렇죠. 센터에서도 이제 이게 지원 사업을 해줬는데 네. 농민들이 이거를 잘 사용을 하고 있나에 대한 이제 평가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래도 농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아, 그러면 이 괴산 농업기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만들게 된 취지가 뭐였을까요? 또는 여기서 먼저 사업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괴산 농업기센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문의를 한 건가요? 그 기술센터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네. 네, 이런 사업이 있었던 거를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 뭐 천연농약 자가제조 이런 취지로 네네. 뭐 농가에서 자가제조하는 이런 걸로 만들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농가별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도 뭐 이게 잘 이렇게 쓰이고 운영이 되는 것이 용이치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30, 40여 농가 네. 농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기에 적당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아, 제가 농사짓는 단양에도 그 이제 천연 농약 그 초저비용 사업이 몇 년 전부터 만들어졌고 각종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0리터짜리를 이제 두 대를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사업이 사실은 진행이 되는 게 그 우리 농민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이제 담당 농업기센터의 지도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또 관심이나 지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괴산이 사실은 충북에서 그 친환경 농업하면 또 1번지인데 그런 센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은 편인가요? 아, 글쎄요. 이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이제. 관심은 많으시겠죠. 관심도 많고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뭐 의지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 거기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네. 또 실질적으로 이제 농민의 입장에서 네. 이제 그런 것들 어떤 기대하는 바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혜택이 이 피부에 와서 느껴지는 것과는 좀 거리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전국에서 보면은. 뭐 자담이 됐든 뭐가 됐든 농민들이 사실 그런 친환경 자재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 농업기술 단위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괴산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또 상주 이런 또 다른 전남의 이제 몇 군데에서 대부분 이게 성사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 친환경 농민들이
그 관심과 요구가 있는 편인데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호응을 해주면 꼭 이런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담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데 괴산도 또 하나 올해 좋은 사례가 나타나서 참고를 하시라는 취지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본 그런 바였어요. 올해 이제 좋은 사업 받으셨고 우리 그 조합원들과 또 우리 지역 농민들과 함께 친환경 자재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